나 앉아요.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어요. 아니, 당신. 그러게요. 자꾸 피곤하네요. 안 되겠어. 내일 병원에 나와봐.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. 조금 더 지내보고요. 오늘 복지관 다녀와서 그런지도 몰라. 아, 복지관을 왜 또 갔어? 오늘은 가는 날 아니잖아. 화내지 말아요. 갑자기 회원 두 명이나 빠져서 식사 준비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떡해. 내일 당장 전화해서 당분간 못 한다고 그래. 알았어?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해?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. 알았어요. 당분간 정리할게요. 네. 비 오는 것 같아요. 어, 비 와. 운주 아직 안 들어왔는데. 됐네. 전화해봐야겠다. 아, 제이한테 해봐. 은주는 안 받더라고. 제이랑 같이 있어요? 그럴 거야. 아까 비영원에 왔더라고, 제이 만나러.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. 제이가 태워다 줄 텐데. 아, 해봐. 그래도 모르잖아. 해서 같이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 그래. 왜요? 당신 제이 못마땅해? 난 제이 좋던데. 당신 제이가 왜 좋은데? 일단 누구 닮지 않아. 키 크고 잘생겼고. 하여간에 여자들이란. 실력 있고 남자답고. 아, 빨리 전화나 해보라니까. 당신 질투하는구나? 질투는 무슨. 나는 제이. 우리 은주 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왜요? 당신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잖아. 총애하는 제자와 내 딸의 배우자와는 별개 문제야. 능력만 갖고 사람 판단하나? 인성이 제일 관건이지. 어머, 제 인성이 어때서? 아, 전화부터 해보라니까.